아, 옛날에 급식 빨리 먹고 이런 걸 왜 한 거지? 난 막 옆반까지 찾아가서 야, 너네 반에 제 반에 누가 이러면서 막 제패하고 다녔거든. 근데 그거 신이었어. 점심시간 30분 끝나. 나 시켜야 돼? 응. 저거 저것도 맛있어. 뭐야? 어떡하지? 샤브샤브집 왔는데 여기 스타일 들어가게. 샤브샤브도 먹고 그것도 먹잖아. 이거랑 이것도 먹고 싶어. 아, 그것도 먹자. 뭔가 이 진명목 셰프님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쓴다. 이런 디테일. 셰프님이 하시는 거야? 몰라. 그냥 진명목 이 이름 같지 않아 뭔가? 아, 아니구나. 이대성의 진명목이었어. 진명목은 누구야? 빵! 진명목 선생님은 누구야? 아, 김치 맛있겠다. 아니, 샐러드 갖고 왔잖아. 아, 맞다. 진짜 맛있겠지? 응, 생각만 해도 돼? 샐러드 요즘 잘 나오네. 어, 참. 소스 다이어트니까 조금만 뿌려. 아,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원래 소스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때. 아니, 이거는 다이어트 소스겠지, 이제야. 아니지. 아니, 이제야 뭐 하는 건가? 너 그럼 밍밍하라니까? 아, 이거 한번 찍고 봐. 예! 뭔지 모르겠네. 마늘 이게 있는데 약간 마늘보쌈 같아. 마늘보쌈 맛있다고. 이거 잠깐 쳐달라는 거 빼다가. 네, 여기 주세요. 이거 젓갈이랑 먹으면 맛있다. 아, 근데 등심 칼국수 두 개 시켜야겠다. 그럴 줄 알았지. 시간 되겠지? 시간 되지. 어, 믹서발이니까 이제가 맨날 하는 말 생각난다. 믹서발로 만들어버린다 맨날.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인성 파탄자를 만드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죠, 저한테. 아, 묵살 맛있겠다, 이거.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어떻게, 이따가. 아, 공깃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맞지? 여기 여러 개 파는 것 같은데도 하나하나 전문성이 있다. 응. 목삼이 나온 지 3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분은 좀 지났다. 그래? 빵! 아, 솔직히 이거 30초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천천히. 맛있다. 감칠맛 난다. 다이어트야? 어. 요즘 그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어서. 그 전에는 마음에 들었어? 아니, 그 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주위에서도 말이 너무 많고. 맞아. 주위에서 뭘 할 때 제일 싫어. 야, 너 진짜 심각하다. 사실 운동으로도 안 돼. 뭘 지금 뛰면 무릎 나가. 이거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들었어? 결혼식장 갔어가지고 어, 누구세요? 응. 하다가 3초 돼요. 어, 선배! 이러는 거. 야, 뭐야 너 드립이야 뭐야 이러니까. 진짜 누군지 몰랐었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얘기했던 애가 식장 뷔페에서 내 옆에 앉았거든. 응. 고기만 잔뜩 푼 거야. 응. 그래서 느끼한 멘트로 약 올려줬어. 너 고기만 먹으면 오빠처럼 된다. 어우. 다음 접시 때 바로 막 이것저것 떠던데. 근데 나 최근에 어.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다 통풍 온다고 잔소리 들었어. 이 나라에서 제일 걱정 안 해도 이렇게 이게 건강 걱정. 샤브샤브 좋은 음식 같아. 뭔가 살 안 찔 것 같잖아? 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탑3 안에 들어. 이제는 아직도 곱창이야? 아, 지금 좀 고민돼. 부동의 1위였잖아, 원래 곱창이.
요즘은 또 해산물. 그치. 요즘 통오징어찜에 꽂혀서 그것도 너무 좋고. 가리비, 키조개 이런 거. 가리비 맛을 나 때문에 처음 알게 됐지? 아니, 아니야. 내가 가리비 전파는 내가 먼저 했었어. 아니야. 벌써 8시네? 알겠다. 8시야? 너무 과다. 급하게 먹으라고. Yes. 간은 얼마나 찍겠는데? 몰라. 면이 초록이야. 와, 죽도 한 번에 다 해볼까? 에이. 그 정도로 급하잖아. 아, 옛날에 급식 빨리 먹고 이런 거 왜 한 거지, 내가? 나 그거 신이었어. 점심시간 30초면 끝나. 난 막 옆반까지 찾아가서 야, 너네 반에 제 반에 누가 이러면서 막 제패하고 다녔거든. 아, 오빠 그거야? 교실에서 밥 먹는 거? 어. 나는 교실실. 초등학교 때도? 응. 초등학교 때 급식실이 있어. 너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건물 막 뼈대에 올라가고 있고 저게 뭐야? 이러면 몰라, 뭐 만들고 했던데 5년 뒤에 와서 보면 저거 급식실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기해, 그게 배식? 그거 맛있었어. 넌 근데 그거였으면 아마 큰일 났었어. 신기하다. 우리도 신기해서 급식실에 있는 애들이. 오늘은 뭔가 조용히 깔끔하게 먹고 가는 기분이다. 동네가 조용해. 면 쫄깃쫄깃해. 점심시간에 좋겠다, 이런 거. 회사원들. 맞아. 저녁에도 그냥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고 가면 좋겠거든. 그건 뭐야? 새알? 여기 있어. 오징어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 만두 왔다. 빵! 죽 해야도 될 것 같아. 속을 좀 늦더라도 죽을 먹는 게 맞긴 하지. 여기로 오라고 했다니까? 나 이거 놓는다고. 어우, 좋다. 어, 죽 맛있다. 죽 맛있어? 나 여기 나중에 제대로 올래. 오랜만에 발견한 강남 한국판의 맛집이다. 진짜 이게 죽이지. 응. 죽이, 죽이네. 빵!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 죽인데 약간 꼬들꼬들, 꼬들꼬들하다. 응. 나 이제 그런 식감 못 먹는 거 잘. 진박. 죽은 괜찮은데 그런 막 아무튼 그 있어 약간. 표현을 못 하겠어? 어. 그 내가 싫어하는 그런 느낌 있어. 너 이 고급이긴 해? 아, 죽은 못 먹는 게 고급이야. 근데 그걸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가 해주셨다. 어머니! 열 그릇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이러겠지. 진짜 열 그릇 해주면. 먹어야지. 나는 사랑하면 올인이거든. 내가 좋아하면 난 다 해주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어디까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능력이 될 때까지. 차 사줄 수 있어? 응. 1억이 넘어. 아니 내가 좋아하면 내가 능력이 될 때까지 다 해줄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니를 부피가냐? 나 주변에 인기스티들이 은근히 많더라. 나 누구 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하는 후배들? 너랑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해줬거든? 응. 그러니까 너라는 걸 말 안 하고 너 이러지? 너 이러지? 하니까 막 되게 막 공감하고 웃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딱 이제 아, 인기스티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아첨만 잘하고 옆에서 소장만 잘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 맞아. 근데 아, 또 MBTI 얘기하네. 단순하면서 똑똑한. 너네 같은 ESTJ들이 성공 많이 한대 라고 하니까 기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보처럼. 그게 오늘 맛 어땠어? 어, 깔끔하고 좋았어. 약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속이 안 불편하게. 가자.